오늘은 남북이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을 선언한 지 반세기하고도 2년째 되는 날입니다. 72년 7월 4일 남북한의 대표는 우리 길의 앞에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의 3대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는 분단 이후 남북이 합의한 최초의 통일 대원칙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이정표였습니다. 그간 남북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안착시키자는 약속이었습니다. 7.4 남북공동선언은 이후 6.15 공동선언, 14 정상선언,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통일 정신의 시금석이 되었습니다. 남북은 상호간의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군사 붕괴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52년이 지난 오늘 평화 약속은 방기한 채 서로를 향해 대북 전단 및 오물 풍선을 살포하며 남북 간 강대강 대치와 군사적 긴장으로 국민들에게 큰 갈등과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평화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대립이 아닌 대화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7.4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을 되새기며 평화와 협력을 향한 의지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7.4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에만 무인자유기구로 분류되어 국토부령을 준수해야 하고 그 이하의 북한 전단지를 실은 풍선은 명확한 준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현장의 혼란도 매우 큽니다. 이에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 등도 무인자유기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활용해 소형 소량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이들 또한 국토부령을 준수하게끔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북전단 살포는 반세기 전 오늘 우리가 이룩했던 한반도 평화통일의 3대 대원칙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풍선으로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7.4 남북공동성명의 대원칙 중 어느 하나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항공안전법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유관 법령을 지속 개정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